사냥을 시작한다. 절대 요가 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함을 명심해라. 죄를 알 수 없는 무리들이 궁으로 침범한 듯 하오니 일단 거처를 옮겨 피하심이 좋을 듯이 싸웁니다. 대례복을 준비하게. 마마,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니 우선 옥체를 보존하시고. 어디를 가겠느냐? 박상구, 정녕 저들이 누군지 모르며 하늘 아래 내가 숨을 곳이 있다고 믿는 겐가? 마마, 하늘이 정한 때를 피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아무도 모르는 곳에 피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대례복을 준비하라. 야! 실내에서 끝내야 함을 잊지 마라. 예, 여우 사냥은 조선 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비통한 사건으로 기록돼야지요. 계시곳에 이 무슨 해결고 무례한 짓이오. 불온한 도당이 궁을 위협한다기에 상감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왔소이다. 너희놈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내 모를 것 같으냐.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무탈하실 것이옵니다. 이를
선비는 어디 숨었나? 여우가 어디 있는지 말해! 야! 용케도 숨어 있었구나. 내 나라 내궁에서 무엇이 두려워 숨는단 말이냐? 멈추거라! 전하, 500년 왕조의 명맥을 지키고자 하늘의 뜻을 받으신 전하를 끝까지 보필하지 못하는 이 불충을 용서하소서. 그러나 전하, 왕조의 맥을 이어 왕위를 지키는 것만이 왕된 자의 소임이 아닐 것임을 잊지 마소서. 이 땅이 네 것이며 이 땅에 100년, 200년 후에 누가 살아갈 것인지 비록 지금 후패한 듯하나 이 땅이 도적들에게 능멸당함으로 끝날 명운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이놈! 저는 한 나라의 국모로서 일본이라는 도적들에게 죽어갑니다. 제 피가 일본의 칼에 묻어 장안당 뜰에 뿌려졌음을. 여우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맞군. 시체는 뼈조각 하나 넘기지 말고